먹어? 안 먹어. 응, 눈알 아프고 막. 아, 눈이. 어떡해. 코 아프고. 귀가 아주 바늘을 찌르는 거 같네. 바늘을 찌르는 거 같아요. 이빨까지 닿았고요. 약을 하나 더 먹어도 되나? 아, 요즘 심장도 아프던데. 야, 진짜 답답하시겠다. 안 아픈데 뽑는 게 더 빠르겠다. 아. 아니,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? 식사도 안 하시고. 낮에 먹는 약이 한 다섯 알, 여섯 알 정도 되고 저녁에 먹는 게 여섯 개. 소화도 안 되고.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소화제를 무조건 넣어서 여섯 개 정도. 이유 없이 턱이 갑자기 안 움직인다거나 어떤 때는 귀 쪽으로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목 쪽으로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머리 쪽으로 올 때가 있는데 여기를 하늘로 이렇게 누가 계속 이렇게 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도 못 하겠는 거. 그리고 살갗이 다 아프고 그래서 한의원까지 가셨는데 병명이 낫지 않는구나. 병원도 다녀보고 내과를 가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MRI를 찍었는데도 깨끗하고. 일단은 MRI나 이런 혈관사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찍어본 거예요. 사진상에서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치료가 좀 어렵고요. 에? 치료가 좀 어렵고요. 손을 아픈 곳이 없으니까. 분명히 안 나오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지. 전문적인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근데 본인은 아프고. 와, 이거 환장할 노릇이다, 진짜. 저는 제가 아파도 정말 뭐 죽도록 아프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성향이거든요. 아, 이런 성향. 병원도 거의 안 가고. 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, 병원. 아, 이건 너무 사소한 거에. 사소한 거에도 병원을 잘 가니까. 이번엔 어디가 아플까? 그렇게 걱정이, 걱정 반, 답답한 반. 진통제예요, 드시는 게? 아니요, 이거 항우울제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수면제랑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랑 낮에 먹는 것도 항우울제 소리에 민감한 거 그런 약이 있어요. 아,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던 거예요? 심해진 거는 한 2년 정도 됐고요. 그리고 강박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강박이 생긴 거는 한 4년? 4,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는 공황이 같이 와가지고 공황까지 치료를 받고 올해는 진짜 1년 내내 아팠나 봐요. 대상포진이 와. 1년에 두 번씩 와요. 작년에도 두 번이 왔고 올해도 두 번이 왔고. 대상포진 진짜 아프다던데. 결혼하기 전에는 강박은 없으셨어요? 네. 강박은 없었어요.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.